사계절 향기로운 꽃이 피는 대운 씨네 농장.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제가 여기서 제일 젊으니까 일 많이 해야겠는데. 저 이장나무, 저 이장나무 찍어주실 거예요? 네. 넉넉한 인심으로 대운 씨를 받아준 이웃과 힘들 때면 언제든 달려오는 믿음직한 친구들. 그러니까 농촌 일이 혼자서 하는 거하고 네. 둘이 하는 거하고 이게 두 배가 아니야. 한 세네 배 차이 나는 거야.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들. 다음 날 아침 농장에 온 대훈 씨에게 닥친 황당한 상황. 어? 어, 왜 이래? 하우스를 덮었던 비닐이 사라졌는데요. 아, 방이 날라갔네. 아. 유쾌한 농부 대훈 씨의 즐거운 인생을 만나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대훈 씨,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어, 민석아. 어, 뭐해? 바빠? 아, 나 지금 이거 아침 나왔는데 어제 바람 불어가지고 비닐이 다 찢어버렸어. 여기 작업장 있는 데가. 좀 와줄 수 있어? 그래, 고마워. 빨리 좀 와줘. 알았어. 온다. 귀농 9년 차인 대훈 씨.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이런 난감한 상황은 처음입니다. 얼마 뒤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사람은 바로 청년 농업인 친구들입니다. 왜? 아, 어떻게 됐어? 아니, 어제 바람 엄청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닐 다 날라갔어. 나와보니까 휴딱 넘어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게 저기 다 상아가지고 조금 찢어졌었어요. 근데 바람 부는 바람에 막 훌딱 넘어갔나 봐. 야, 오늘 저 내리면 되죠? 내림. 여기 물 안 떨어지게 좀 될 수 있으면 여기. 요 자리에다 그냥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비닐로 교체하기 위해 찢어진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데요. 왔어? 아씨, 구세군이 왔구나. 조견아. 안녕하세요. 형 힘들어. 90%까지 했어. 왜? 비싸게 했네. 돈 많이 들어간 거야, 이거. 내 삶의 원동력이야. 이거 은행 대출이 깨있어가지고 나 뼈를 묻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지금 이빨 하나 빠졌어. 지금 빨리 흔들려. 이거 빨리 복구해줘, 빨리 네가. 지역 청년 농업인 4H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진 네 사람. 외로울 수 있는 귀농 생활에서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돼주는 존재입니다. 자, 됐어. 됐어? 네. 넘어가, 민석이 있잖아. 그냥 쭉 가. 민석아, 땡겨. 오케이. 형님 가세요, 빨리. 이쪽으로? 네. 평소엔 잊고 살던 하우스의 규모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계속 부는 바람 때문에 작업의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여기 밑에서 좀 받아줘. 형님, 이제 거기 쫄 때 끼세요. 하우스 좀 지어본 남자, 종현 씨의 진두 지휘 덕분에 나머지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유, 끝났다. 형, 끝났어요. 이것도 금방 끝나. 몇 시간 전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던 대훈 씨. 든든한 지원군과 힘을 합치니 반나절 만에 이렇게 말끔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걸 작게 잡으시 마시고요, 형님. 자, 아무튼 오늘 진짜 고맙다. 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네. 고맙습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가. 네, 갈게요. 네. 대훈 씨네 농장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 소영 씨까지 출동해 꽃을 정리하는데요. 베어트리 파크 하는 거야. 가서 저희가 오빠도 심어? 나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좀 도와줘, 알았지? 그럴게. 이번 쉬을 때 나 나 맨날 혼자 이거 올렸다 내렸다 나 혼자 한다. 그러니까 나 쓰라고. 어? 내가 일 시킨다고 집에 가서 또 울려가지고 자기 전에 또 누워가지고 배인이 적실라고. 어? 이렇게? 어, 그것까지. 오케이, 됐어. 봄 거 납품 끝났는데 거기 고라니가 뜯어먹었대, 화분에. 수목원은 대훈 씨가 주기적으로 납품을 하는 곳인데요. 위치도 농장에서 10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진짜 오래됐지. 언제 갔지 우리? 그리고 오빠랑 연애할 때 한번 갔잖아. 오빠 나 한번 데려갔다. 연애할 때면 그때가 안 갔어? 아니 결혼하고 갔나? 한 번밖에 안 갔어 오빠랑. 세종시에 있는 수목원은 10만 평의 대지에 40만 점의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꽃을 심어야 할 화단으로 향하는 대훈 씨 부부. 꽃 이쁘네. 네. 이걸로 한 거야? 아, 여보세요. 아니요. 이걸 아니 한 가지로 하는 게 지금 뭐 펜지 뷰러 신기는 좀 늦었고. 아, 그래요. 수목원은 대훈 씨에게 특별히 익숙한 장소인데요. 사실 귀농 전 이곳 수목원 원예팀에서 온실 관리를 하며 2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안 뜯어 먹어야 될 텐데. 수목원 구석구석을 잘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훈 씨. 두 판 아마 두 판 심으면 얼추 맞을 건데 조금 더 들어가면. 꽃을 심던 어르신들의 관심이 갑자기 아내 소영 씨에게 집중되는데요. 아, 너무 예쁘다, 택시가. 네. 안녕하세요. 대원님보다 훨씬 더 예쁘다. 장가 못 갈 줄 알았죠? 네. 장가 못 갈 줄 알았더니 아주 그래요? 멋있는 게 꽃이. 처음 듣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저 저렇게 이쁜 아가씨들도. 그러니까요. 아유, 저희 비티정 한번 가봐야 되겠다. 잘 살았나? 네. 저기서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오늘 여기 와이프랑 데이트 좀 하려고 겸사겸사 왔어요. 그래. 네. 예쁘죠? 근데 너 맨날 살이 안 찌냐? 에? 아니 그 말로 같은데? 아, 살 좀 하다가. 이제 소영 씨와 대훈 씨 둘만의 오붓한 시간. 라일락이야. 꽃과 함께 사는 부부지만 예쁜 꽃을 보는 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와, 저기 봐. 저 뭐지? 버드나무인데 꽃이 폈네. 예쁘지?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꽃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던 부부. 좋아서. 잠깐만. 왜? 잠깐만, 코털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아, 왜? 아, 지금, 너가 정리해줘. 나 대준다. 아, 없어. 나 있어? 봐봐. 아, 없어. 없어? 아, 근데, 봐봐. 아, 오빠나. 아, 왜? 아, 진짜 웃긴 짬뽕이야. 아니 챙겨줘도 왜 뭘 화를 내? 챙겨주는데? 아, 구경하자. 꽃 구경하자.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인동동굴이라고 하는 꽃인데. 화창한 봄날의 데이트로 작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 뭐 하는 일 보니까 어때? 좋아. 좋아? 나중에 우리 식구들 모여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완전, 주영이 완전 좋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해가지고 그날이 올까? 역할에 맞는 배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역할을 그래? 어. 뭐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면 뭐 좋긴 할 것 같아. 싸우지만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대훈 씨가 귀농을 한 진짜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 대훈 씨. 오늘 밤
청년 농업인 4H 회원의 농장에서 팜 파티가 열릴 예정인데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대훈 씨. 오랜만에 열리는 모임이라 그런지 유난히 즐거워 보입니다. 우리 오니까 바람도 딱 멈춘다. 야. 그러니까. 아, 다행이도. 나 진짜 오늘 고기 구워 먹다가 진짜 산 구울 것 같아가지고 엄청 있네요. 아니 진짜 거짓말처럼 바람이 멈췄네.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고 바비큐 기계까지 갖춘 근사한 팜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낮 동안의 피로와 농사일에 대한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느긋하게 즐기는데요. 저희는 이거 팩으로 사 먹어요. 민석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파이널 크네요. 네. 줄 서봐. 아니 날짜 빠른 순서대로 서봐. 날짜 빠른 순서. 나 6일. 모임에선 두 달에 한 번씩 생일인 사람들을 모아 팜 파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경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왠지 다 좋아. 누구야? 퍼포먼스는 실패했지만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는 순간이 너무 그리웠는데요. 진짜 이렇게 모이니까 되게 좋다. 놀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 농사만 짓고 어르신들하고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같은 좀 젊은 친구들이 너무 그립고 그렇죠. 공감 형성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어울리면 너무 좋아요. 우리 자주 또 네, 자주 앞으로 자주 모십시다. 예. 네. 아 너무 어색해요. 자 세종시 청년 후보 화이팅! 모두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 대훈 씨 농장을 찾은 손님이 있습니다. 농장 일을 돕기 위해 아버지와 누나네 가족이 방문한 건데요. 차 커져서 좋겠네, 소율이. 트렁크에서 두 조카에게 대훈 씨는 언제나 다정한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왔네요. 안녕하세요. 아까 감사합니다. 애들 어디 갔어? 여기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아, 왜 있어요? 이거 다 뽑아야 되는 거구나. 네, 뽑아야 돼가지고 이제. 모자 좀 보고 줘. 모자? 대훈 씨의 누나도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요. 이거 괜찮아? 아니, 꽃집 가는 모자인데 이거. 됐다. 농장 일이 바쁠 때 부르는 귀한 일손입니다. 양 완전 그 저기네 산책하는 아줌마네 그죠? 무슨 산책하는 아줌마야? 공원에 산책 나오는 아줌마. 야 정말. 아 일단 여기 한 반만 걷어내자. 반은 우리가 며칠 더 따서 먹게. 이걸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끊어내세요 그냥. 나중에 말린 다음에 따로 끊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까이 사는 누나에게 많이 의지한 대훈 씨. 애들도 어느 정도 클 테니까 누나 와서 도와줄 거야? 내가 월급 줄게. 월급 줄게. 얼마 주면 돼?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맨날 와서 했잖아. 맞아. 엄마 계실 때는 엄마랑 와가지고 일 많이 했다잉.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일 안 해본 사람은 여기서 하고 있고 일 해본 사람은 여기서 하니까 엄청 빨리 나가네. 이게 요령이야 요령. 그러니까 나를 취직시켜 여기다가.
취직을 해라 그래. 2012년 귀농을 하며 꽃과 함께 키울 수 있는 작물로 딸기를 선택했던 대훈 씨. 하지만 두 가지를 다 자라기는 힘들었는데요. 아유, 이게 뽑아내려니까 또 아깝다잉. 농사를. 네, 농사가 아깝다고 남겨놓으면 다음 농사를 또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과감하게, 뽑을 때는 과감하게 뽑아야 돼. 내년에는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이제 내 인생에 딱인 없어. 아, 원래 작년에도 안 한다고 했는데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딸기한테는 내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신경 들쓰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딸기가 있어서 우리 애들도 좋았는데. 그죠? 아, 그 애기들 용은 제가 따로 좀 키울게요. 어. 꺾어. 오, 잘한데. 일러서 꺾어야 돼, 꺾어, 이렇게. 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여기다 놓고 나갔으면 돼. 응, 놓고 가.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 아니야, 내려와. 내가 이따 치울 거니까. 대훈 씨 혼자였다면 한참 걸렸을 작업이 순식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액자랑 손거울 만들 거야. 재밌겠지? 응.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이걸로 장식을 하는 거야. 이게 꽃을 말린 거거든? 이거를 꽃을 납작하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말린 거야. 이걸로 그 그림 그리듯이 우리가 액자 만들 거야. 뭔가 파란색? 에이, 파란색을 못하네. 야무진 윤수리는 처음 해보는 활동인데도 능숙하게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데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 조카에 푹 빠진 대훈 씨 부부는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 바쁩니다. 서율이 표정. 엄청 고민하는데 서율이? 서율이. 작품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고민에 빠진 서율이. 누나 윤수리는 센스 있는 문구로 척척 완성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의 글씨야? 왜, 틀렸어? 아니 너무 잘 썼잖아. 아니 이렇게 긁길래. 이대로만 커지렴 윤수라. 작년부터 초등학교나 프리마켓,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체험 수업을 진행해온 대훈 씨. 올해는 체험농가로 지정되면서 이런 활동을 더 활발히 이어갈 계획인데요. 두 조카가 정성 들여 만든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게 뭐야? 내가 만든 거. 대체 뭐야? 네가 만들었어? 내가 맛있어? 액자로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엄마. 아, 숙모가 뭐 이렇게 만드는 거 갖고 왔나 보다. 세상에. 우리 가족 파티.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완전 나중에 어린이들 체험하면 되게 좋아하겠는데. 있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런 거 꽃도 있으니까 꽃잎 가지고 만드는 거. 지금 하고 있어. 작년에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런 거 좋겠다. 애들도 좋아하고. 출장 좀 나와가지고. 오케이. 자, 서율이도 사진 찍으러 가자. 나도 같이 갈래. 어, 그래. 같이 두 개 같이 찍자. 하늘에다 이렇게 비치니까 더 이쁘지? 우와. 그치. 전기줄 안 나오게 저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서율이 윤수리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한 대훈 씨입니다. 그날 오후. 술에 꽃을 가득 싣고 나오는 대훈 씨. 트럭에 옮기는 걸 보면 어디 납품이라도 가는 건가요? 아, 이거 도시원에요. 문화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제가 기부하려고 지금 시작합니다. 봄꽃 판매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라 남은 꽃을 기부하려는 건데요. 문화정원은 폐쇄된 정수시설과 근린공원을 통합해 조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지금 싣고 왔는데 여기. 여기 작업 아 여기 긁어내는 거 하시구나. 여기다 심을게? 네, 여기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훈 씨가 오늘 기부하는 꽃은 총 3,000번입니다. 전부 다 노란 걸로만 다 심을게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내려놓고. 무슨 무늬로 다 심을게요. 제가 일단 내려놓고 알려드릴게요. 남는 꽃을 폐기 처리하기보단 좋은 일을 쓰고 싶었던 대훈 씨. 그 마음을 고맙게 생각한 주민들이 꽃 심기 자원봉사를 나오셨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줄로 동그랗게 심는 거예요. 예, 요거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 들어왔으니까 노란색 심으시면 돼, 노란색. 그렇게 하고 또 노란 걸로 심고 그 다음에 빨간 거. 주민들의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던 대훈 씨. 제가 이렇게 파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놓고 이제 살짝만 묻으세요. 아유,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파면서 하기가 좀 힘드니까. 아이고, 뭐야 이거. 우리 나이가 거의 젊으면 70이요. 네. 전동도 농녀들 많지만 여기도 네. 농녀들이 많아. 아, 그래요? 노인 안 같으신데. 젊으려면 70을 네? 할게. 결혼하셨어요? 아니 나 못해시 못하는데 시집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늙으래. 그러니까 말이오. 아 참. 나 오늘 뭐 사드릴까? 예? 뭐 사드릴까? 일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오빠. 이 젊은 여기 동네 젊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호심을 안 하고. 몸단게? 없다고요? 응. 아예 젊은 사람 없는 동네 어디 있어요? 젊어. 이장님이 제일 젊으시다고요? 네. 영계에 들어가. 문화장원은 지역 주민들이 전시나 체험과 같은 문화예술과 도심 속 자연을 느끼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인데요. 대훈 씨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꽃을 보며 즐기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어놓으면 잘 크고 하면 되게 보면은 뿌듯하잖아요. 그런 재미 하는 거지. 지나가면서 아 저기에 내가 심은 게 저렇게 잘 크고 있구나 이러면 얼마나 뿌듯해. 남들은 모르겠지만. 선한 마음들이 모여 마침내 예쁜 화단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네.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대훈 씨도 농사를 쉬는 날인데요. 선생님 저희 갔다 올게요. 그럼.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네. 사모님 나가실 거죠? 김치 담아야 돼. 김치. 저희 엄마 생신이세요. 오늘? 그래서 거기 낙골당 갔다가 저희 옛날 살던 집 갔다 오려고. 아니. 다녀오겠습니다. 4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신날.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는데요.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가장 먼저 수용된 마을이 대훈 씨 가족의 옛집이 있던 곳입니다. 다행히 다른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집터가 남았는데요. 누나도 왔나? 왔다고 그랬는데? 대훈 씨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가족들. 아, 왔어? 아. 발 찍으셨네? 아, 아버지 벌써 저기 갔어? 저기 가보자. 얘들아. 가보자. 크게 달라지지 않은 주변의 모습 덕에 생전 어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리고 추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쪽에 우리 집 있던 자리야. 여기가 대문이었어. 아, 진짜로? 네.
길도 그대로 있어 여기. 어 그러네. 이렇게 약간 얀다 약간 이게 언덕으로 올라가 가지고. 가족들은 옛 기억을 되짚어가며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잡아. 아니 잉어가 알라로 온 거지. 산란 절이라. 여기는 여기 집은 어. 저기 불 떼던 집. 어. 그래가지고 여기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 지피느냐고 엄마 그 옛날에 갈키로 막 솔잎 긁던 거 생각나. 근데 맞아요. 어렸을 때는 산이 엄청 큰 줄 알았어 내가. 내 기억 속에는 엄마랑 막 그 막 높은 산에서 막 이렇게 긁어오던 생각나는데 내가 어른 돼서 오니까 너무 이게 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거야. 이게 완전 언덕이더라고 그냥. 맞아. 가족에게 어머니는 영원히 그리운 사람입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또 연애 스토리 한번 들어야지. 참새골 로맨스. 엄마가 여기 뒷집 살았었잖아요. 여기 할머니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엄마가 저기 강 건너 석삼리에서 외할머니하고 이사를 온 거야. 옆집으로. 옆집. 그래가지고 순진한 우리 엄마한테 자전거 태워준다고 하면서 꼬셔가지고. 자전거를 태워. 나 처음 듣는 얘긴데 그거는. 그래서. 근데 자전거를 태워준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엄마 내가 잘 모르는데 이거. 엄마한테 그러시오. 엄마가 그랬으면 정확한 거요. 엄마가 얘기했슈 다. 그러면서 이렇게. 야 어디 갔다 왔어 지금 할머니 재밌는 얘기했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연애했던 거 얘기했어 지금. 근데 나는 대훈이가 농사질지 몰랐어. 나도 내가 농사질지 몰랐어. 나도 얘가 농사질 놈이 아니야. 옛날에 뭐 요리사 된다. 아니 저 중학교 졸업할 때 성적이 그래도 괜찮았어. 그래서 아, 그래요? 공부를 가는 사람들은 좀 성적이 난 애들이 그렇죠. 공부를 갔어. 맞아 옛날에 대전 동아공고를 갔잖아. 동아공고 가서 자격증은 하나도 안 따고서 나팔불고 드럼치고 나팔만 했으니 누나도 충남대 가가지고 방송한다고 아나운서 한다고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 하여튼 요새 뭐 어려운 시대에 젊은 사람이 농사일에 뛰어들어서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나대로 자유롭게 산다는 생각은 빼버렸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귀농을 하고 더 즐겁고 행복해졌다는 대훈 씨. 그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응원합니다.